롤은 굴러가는 움직임을 말하곤 하는데, 핸드펜 연주에서는 손가락이 구르듯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롤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박자에 맞춰 엄지, 엄지, 그리고 중지, 약지를 붙여서 하이햇을 터치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정확하게 타격하도록 하고 익숙해지면 리듬을 쪼개서 연습합니다. 핵심은 빨리 치더라도 소리가 깔끔해야 느낌도 살고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드럼이나 백킹 트랙을 틀어놓고 연습하면 훨씬 좋습니다. 보통은 조금만 쳐도 손가락, 팔 근육이 당기거나 아파서 멈추는데 핵심은 이때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세기와 속력을 낮춰 연습을 끊지 말고 휴식을 취한 후 회복되면 다시 속력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근육이 붙고 연주력이 상승합니다. 치다가 힘들면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한 후에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갑니다.